저점을 지켜내는 형태에서 주가의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저점을 갱신하고 내려가는 형태 속에서 주가의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 0.2% 강보합권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사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외국인들도 기관들도 오늘 시장 자체에서는 올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양대 지수에서 모두 매도가 나오고 있죠. 외인들, 기관들이. 특히나 이제 코스닥에서의 매도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코스피는 약1% 가까이, 코스닥은 약2% 가까이 하락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또 LG 디스플레이의 주가가 또 상승을 한다는 것이 참 시장의 흐름과 역행을 하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되고 있습니다. 뭐 청개구리 같은 종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물론 이제 최근에 어떤 이제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이 LCD 패널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여기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제 3분기 실적의 추정치 하향 조정 이런 부분들, 결국에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어떤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락에 좀 이유가 됐었던 부분이고, 여기에 걸맞게 이제 뭐 공매도라든지 외인들의 매도라든지 뭐 대차장구의 증가라든지 이런 수급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좀 불리하게 흘러가면서 최근에 주가의 하락을 유발시키는 이유가 됐죠. 근데 어제하고 오늘 조금은 다른 어떠한 이제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외국인들이 한 50만 주 정도를 잡아 들어온 데 이어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현재 11시 10분 기준으로 잠정 기준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오늘 연이은 외인들의 매수 속에서 주가나 시장은 좀 하락은 하고 있지만 이 종목 자체 어떤 매수세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즉, 이 가격이, 어제와 오늘 이 가격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가격이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줄기차게 매도를 쳤던 놈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19,000원 뭐이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온다?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물론 이 부분들이 단발성 매수로 끝날 수도 있고 지속성을 띠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뭐 그거는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동안에 줄기차게 매도하는 외국인들이 매수로 좀 전환됐다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수급적인 변화에서의 어떤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싶고요. 공매도나 이런 것들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 합계에는 공매도도 포함된 거겠죠? 공매도 수량까지 포함된 건데, 공매도가 여전히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로 잡힌다는 건 공매도를 뛰어넘는 어떤 이제 매수세가 최근에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들을 뛰어넘을 정도로 이 부분들을 포함하고도 매수로 좀 잡힌다는 건, 이 부분들을 포함하고도 매수로 잡힌다는 거는 어떤 이제 공매도보다도 더 강한 어떤 이제 매수세가 현재 LG 디스플레이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는데, 그 가격대가 이제 19,000원대 정도를 기점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사실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방향성이 좋지 않죠. 하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흐름들 속에서 주가가 올라가 봐야 기술적인 반등밖에 안 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나름 어떠한 이제 저점을 지켜내는 형태에서 주가의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것과 저점을 갱신하고 내려가는 형태 속에서 주가의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인데, 이 19,000원대라는 자리가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이 19,000원대가 이전에 주가가 한번 강하게 하락을 하면서 찍고 반등을 보였던 자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러로 내려오는 가운데 이전 저점 자리가 상당히 중요한 어떠한 지지 포인트가 좀될수 있는 그런 이제 자리인데, 물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한두 가 정도로 깼어요. 19,000원대를 좀 깨고 내려갔다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연속돼서 상승이 좀 나오면서 다시금 19,000원대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19,000원대가 지켜진 거라고 봐야 되겠죠. 19,000원대의 자리를 여전히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이제 보조지표, RSI 상대강도지수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과매도권이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죠. 보통 이 30m로 떨어지면 이제 과매도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이 30m로 떨어지고 나서 반등이 나왔던 부분들, 최근에 또 주가가 내려오면서 30에 근접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또 보조지표상에서도 어떤 이제 과매도권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는 차원이었는데, 거기서 또 반등이 나오니까 상당히 좀 여러모로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어제 이제 양봉이 좀 중요했던 부분들인데요. 물론 좀 거래량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해요.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아서 아쉽기는 한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온 가격이라는 거죠. 그 부분들에 조금 더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제 나온 어떤 이런 패턴들이 상승 장악형 패턴이라는 거죠. 예, 상승 장악형 패턴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상승으로의 전환 캔들을 좀 암시한다, 상승으로의 어떤 전환을 암시하는 그런 이제 최소한의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라고 보고, 그렇게 보면은 이제 19,000원 정도를 크게 보면 그냥 19,000원 정도가 바닥인데, 좀 디테일을 살려서 보면 이제 단기적인 어떤 디테일을 좀 살려본다면 19,000원과 18,800원 정도가 좀 지지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시가가 18,800원이었고요. 그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쭉 올라오면서 상승 장악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18,800원과 19,000원 자리가 기술적으로는 현재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지지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어떤 반등을 이런 모색하기 위한 최소한의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떨어졌죠. 예, 많이 떨어졌고, 3분기 실적에 대한 어떤 이제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전에 비해서는 분명히 좀 낮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LCD 패널 가격 영향이든 아니면 어떤 이제 그 출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원활하지 않게 되면서 어떤 실적에 반영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연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이제 영향으로 인한 주가의 하락인데, 3분기 실적 추정치가 분명히 낮아지겠죠. 지금 7,6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전망을 하고 있지만 증권사 대다수는 한 6,000억대 초반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6,000억대 초반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 부분들의 추정치가 점차 낮아지면서 주가도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올해 뭐 6,000억대의 뭐 영업이익, 3분기 실적을 기록한다고 해도 연간 기준으로 보면, 연간 기준으로는 1조 원 이상의 어떤 이익은 분명히 발생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물론 이제 지금은 1조 5천억 원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1조 5천억 원 기준으로도 지금 PER이 5배 수준도 안 되는 저평가지만, 1조 원 정도로 뭐 어떤 실적 추정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낮아질 수 있다고 쳐도, 한 1조 원대 초반대까지 이익이 좀 줄어든다고 해도 역시나 저평가라는 거죠. PER이 10배 미만의 상당히 좀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가가 못 가는 부분들은 결국에 어떤 수급에 의한 주가의 눌림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수급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제 공매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의한 어떤 이제 기업 가치 대비해서의 주가의 눌림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부분들이 언제 해소가 될 수 있을지는 기약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앞으로의 19,000원대의 지지 여부, 여기서 결국에 돌려 나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이 구간을 발판으로 해서 돌려 나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사실 이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까마득하죠.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까마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19,000원 정도가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서 현재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위로 가면은 이제 22,000원대 매물대가 상당히 많죠.
22,000원대에 이 구간에 매물대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 22,0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주는 가운데 주가는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으면서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는데요. 더 빼기도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제 기업의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정말 시장이 폭락이 나온 거나 투매 현상이 나오지 않고서는 이 밑으로 더 빼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안에 좀 가격을 좀 방어해 주면서 주가의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그 구간을 이제 19,000원을 기점으로 좀 지지 구간을 계속해서 좀 형성을 하고 반등 여부, 지금은 좀 반등을 봐야 되는 자리인 거죠. 반등을 좀 기대해 봐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얼마나 돌려 나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최대 올라간다면 저는 뭐 항상 22,000원대가 고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중간에 또 가다가 꺾일 수도 있지만 어떠한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상승 역량은 최대 22,000원 정도 이 구간까지는 항상 뭐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19,000원과 22,000원 사이에서의 어떤 박스권 플레이나 이런 부분들 예상을 계속해서 해볼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어떤 이제 가격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흐름에서도 박스권 하단이면서 상승 전환 캔들이 나왔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보조지표 상에서도 RSI 30m로 떨어지면서 과매도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구간은 어찌됐던 추가 하락보다는 그래도 단기 반등에 대한 어떤 이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니겠느냐. 외국인들도 들어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하락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술적 반등을 조심스럽게 주 후반 좀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한번 조심스럽게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업황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만은, 제가 어제 살짝 말씀드렸던 게 이제 중국의 전력난에 대해서 한번 살짝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뭐 우리 중국에 진출해 있는 포스코도 지금 가동 중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테슬라나 애플에 들어가는 어떤 이제 부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회사들도 가동 중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LCD 쪽으로의 어떤 이제 또 공급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을까 라는 뭐 하나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좀 드렸던 부분이고, 거기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LCD 패널 가격이 어떻게 보면 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만 좀 보여준다고 해도 주가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강한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뭐 개인적인 좀 생각을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 이 부분들도 계속해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7분부터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전일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도 이렇게 댓글로서 쭉 적어드리고 있죠.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이렇게 장중 실시간 리딩을 이어서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장중의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홈페이지에 오시면 테마주 검색기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같이 스마트폰 버전은 구글 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제 윈도우 PC 버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시니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요. 당일 강세 테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게 빨리 파악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주식 매매 하시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